어? 크네. 근데 뭐 사람이 또 방송에서 보니까 놀랐는데 짠다가. 뭐 불 많은데. 불 많은데. 아니 이거 왜 불 나가요? 어이 먼저 성났다. 아 지금 멀리 뒤로 오세요. 성났다. 근데 저 장비복 아니고 저 하실 때나 저. 오이 많은데. 저번에는 그 세집 안에 있어가지고 시간 많이 걸렸는데 이번에는. 우리가 저기를 못 봤구나. 맨날 저 뒤로만 저 산 나무 있는 쪽으로만 맨날. 맨날 또 나무 이거 속에 있어가지고 그냥 뭐야 나무 자르다 보니까. 아들 이거 봤어? 나무 자르는데 불이 빵 떨어지는 거라. 불이 빵 떨어졌다. 아이고. 그 집 나갔던 아들이 보겠지. 이제 소탕이 다 되었네요. 불로 다 태워가지고 거대한 벌집은 본봉은 우리 직원분들이 다 치우시고 껍데기만 남았는데 벌이 딱 붙어있는 채로 보니까 장수말벌은 아닌 것 같고 네. 존말벌 같기도 하고 여기 다 벌집 속에 애벌레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죠. 애벌레들이 벌들이 이제 다 타 죽었습니다. 이렇게 네. 가을철이 되니까 이제 벌들의 세력이 더 이제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아 살아 있는 애도 있네. 얘인데 얘. 얘는 아직 살아 있다. 어디 있었냐면 여기 나무 사이 속에 야 우리 주무관들이 나무 이제 제가 한다고 가지치기 하고 속는다고 속다 보니까 속에 거대한 축구공 정도로 이렇게 들어있는 걸 깜짝같이 우리가 몰랐죠. 속에 들어있으니까 잘라내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아이들과 시민들이 여기 운동하고 바로 여기 바로 앞에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119에서 처리를 했습니다.